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갑자기 한문이 나와가지고요. 길도의 칼도입니다. 길도의 칼도. 네. 혹시 이 다우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 다우트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의심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의심에 대해서 확신으로 사실 이 수녀가 알로이시우스 수녀, 이게 엄청 유명한 메릴 스트립 그 배우였는데요. 이 수녀가 엄청난 자기 확신, 그 의심이 결국은 자기 확신이 돼가지고 이제 이 풀린 신부를 내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소설이 이제 책, 이 소설이 영화로 된 영화인데 2009년도 아카데미 노미네이트까지 됐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의심이 사실은 의부정이나 의처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의심은 엄청나게 시간을 갈수록 지속력과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추측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 확신으로 연결돼서 자기 스스로 그걸 팩트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성 니콜라스 성당에 성 니콜라스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녀는 그 학교의 교장이고, 그다음에 성당에서는 이제 풀린 신부가 이제 주임, 이제 신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실제로 이제 흑인 아이, 도나드라는 아이가 이제 소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소년이 오는데, 제임스 수녀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학교의 담임 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풀린 신부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흑인 소년을. 그러니까 이 제임스 수녀라는 담임 그 교사는 사실은 약간 이제 그 이제 동성애 관계, 너무 어린 소년을 데려다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할까, 그런 관계를 본 거예요. 사실 너무 이쁘고 너무 귀하고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으로 신부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임 교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메릴 스트립한테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메릴 스트립은 이 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그다음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수녀였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기 눈에는 다 가시로 보이는 거죠. 이미 자기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부를 잘못 본다, 신부에 뭐 조그맣게 이상한 게 본다 하면 그것이 자기 확신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흔적이나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으로 이 풀린 신부를 내쫓아버려요. 그럼 맨 나중에 그 이제 엔딩 씬이 이제 수녀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뉘우치는 그런 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 자기 확신과 믿음의 차이는 뭘까? 사실은 대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대상. 자기 확신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어떤 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생각, 그 점검 없이 자기가 추측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굳건하게 그냥 좀 밀어붙이고 끝까지 그 신념으로 말미암아 그 고집 세게 견고한 진으로 이거를 하지 않는 것, 다시 무너뜨리지 않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또 어떤 신적인 것을, 어떤 미래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확신과 믿음을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사울은 어떤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가?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AD 5년경 정도 태어났다. 이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5년경이다. 어떤 데는 뭐 1년, 어떤 데는 뭐 8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찌됐건, 베냐민 지파였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죠. 5살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13세, 유대인이면 다 하는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 토라와 탈무드로 엄청나게 무장이 된, 그 다음에 가말리안, 그 당시를 보면 거의 뭐 하버드, 예, 교수님 정도 되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집이 부유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주석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확신으로 이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몸에 선민의식으로 이제 할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엄청나게 열성이고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인 경우에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리고 목표의식이 가장 있었죠.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더욱더 뚜렷하고 자기의 기준 안에 벗어난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보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무 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연결됩니다. 태도가 돌변할 수 있었을까? 사울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이라는 게 사실은 사울의 엄청난 회심의 사건이잖아요. 뭐 9장 4절에 보면은 엄청난 회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면 전부 감옥에 데리고 가고 사실은 회심 사건도 다메섹에서 가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머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과 함께 그다음에 오늘의 본문의 9장 19절 이 31절까지는 완전히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 이렇게 180도로 변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완전히 이게 태도가 돌변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거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 사람이 맞나? 옛날에 그 사울 맞나?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도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걸 도와줘야지만 이제 사도로서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걸 확증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잖아. 이렇게 해서 믿지 않고 두려워할 정도로 본문의 이 짧은 본문에서도 이게 완전히 돌변한 이 사울이 그렇게 돌변한 태도에 대해서 다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빛이 오면서 쓰러지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게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본문.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의 같은 본문으로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는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연결되고 사도행전 26장에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넣어요. 가시채찍으로 뒷받침을 해봐야 너는 다칠 뿐이다. 그죠?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되면은 예수님께 저항하고 예수님께 반항해봤자 그 많은 시간만 소비된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정말 독일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누미노제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누미노제의 체험. 이거는 이제 누멘적인 두려움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누멘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누미나의 복수로 신성, 신의 존재, 신의 뜻,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루돌프 오토는 순수하게 비합리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이성적인 것이 아닌 거죠.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이 초이성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성스러운 것을 한번 경험할 때, 체험적 신앙이 있을 때 그는 온전히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를 고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누미노의 체험을 이거를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체험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 거기서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영조 목사님 폐결핵으로 굉장히 병원에 입원을 많이 하셨었어요. 군대 가서 폐결핵 때문에 또 의사 저렇게 대대하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꿈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목회를 하라. 그런 어떤 콜링을 받았는데,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목포에 계신 어머님도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새벽같이 그 기차를 타고 어머님이 올라오시고 병원에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같이 얘기할 때 그것이 더블 체킹이 돼가지고 정말 그 신학을 하고 싶지 않으셨는데, 본인 얘기에 정말 신학교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인데, 이 썬다싱도
사실은 1889년에 태어났더라고요. 1889년. 그래서 인도의 북부 펀자브 람풀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썬다싱이 14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시크 교도였는데 굉장히 종교적이었고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어머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이 배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 썬다싱의 교육 배경은 종교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시크교도였으니까 힌두교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요가도 배우고 이슬람도 경전을 이게 꾸란도 읽고 그다음에 또 아마 부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를 이제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강남에 보낸다든지 그런 느낌으로 성공의 영국 선교사가 하는 성공의 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접합니다. 성경을 접하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거예요. 이슬람에서부터 힌두교에서부터 성경의 이리까지 기독교 이리까지 그런 배경이 있는데 갑자기 14살에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학교와 교사가 싫어졌고 갑자기 그 다음에 성서 읽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수업에도 빠지고 문제 학생이 된 거예요. 이 썬다싱이 그래서 보다 못한 이제 아버지가 그를 공립학교로 이제 편입시켰는데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적대했답니다. 전도를 하던 이들에게 돌이나 오물을 던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우기도 하고 이런 썬다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구도적인 어떤 신에 대한 그것이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썬다싱이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1904년 12월 8일, 1904년 12월 8일에 날짜를 정하고 자살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모욕 재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1년 동안 이런 방황을 하다가 기도하고 3시 반까지 기도하고 내가 자살할 때 첫 차가 이게 5시에 오는데 새벽 5시에 이게 기차가 올 때 내일에 이제 깔려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썬다싱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떤 힌두교나 뭐 무슬림이나 어떤 신이 나한테 이거 나타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하려고 4시 반에 이제 실행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차에 누가 오냐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나타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갑자기 방에 엄청난 강한 빛으로 쫙 내리찐 거예요. 내리쬐면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의 멘트하고 바울에 나타났던 예수님하고 멘트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보라. 나는 너를 위해 또 전 세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었노라.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엎드러진 거죠. 엎드러졌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평안이,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썬다싱이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빛의 존재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죽게 헌신하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는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힌두교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이제 이게 전환을 하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부모님한테 완전히 이렇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막 이제 집을 이렇게 막 그 집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썬다싱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 집에서 도시락에다 독을 넣은 거예요. 이게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나 힌두교에서는 독을 넣는데 집에 바깥에 가서 이제 집을 나갔으니까 도시락을 먹고 독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썬다싱의 그 모든 거는 굉장히 이게 뭐 티벳에서부터 유럽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일본까지 왔더라고요. 한국은 안 왔지만
썬더싱의 모든 어떤 전도 여행을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지도하에 읽었던 힌두 경전에 이런 게 있답니다. 매일 죽는 자는 살고 매일 사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경전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비슷한 거를 이제 알고 더 깊이 있게 이 썬더싱의 경우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죽을 것을 매일매일 죽노라.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영이 살아있으면, 내영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견딜 수 있다라는 확실한, 이것은 자기 확신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자기의 기본으로 어떤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강한 어떤 그런 믿음과 연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왜 며칠을 함께 지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 그 사도행전 9장 19절 B에 나왔는데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냥 감옥에 넣는 걸로만 막 넣었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이 이 며칠 동안에 아주 속성으로 과외를 시킨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게 아주 속성 과외를 해서 그 며칠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그 며칠 동안 하면서 그것을 곧바로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에.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고 그때 안수하고 세례받을 때 분명히 몇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 몇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아, 이 사울이 진짜 세례까지 받았구나. 아, 이 사울이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을 감옥에 넣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구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막 속성 과외를 했더니 성령 받으면 우리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집에 거의 안 믿었어요. 제가 일대기 때문에 신앙의 일대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뜨개질을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뜨개질을 배우기 시작해서 그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뭐 여름에도 뜨개질을 했으니까 겨울은 당근 했었고 뜨개질을 해가지고 그때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80년대 초죠. 그래서 이게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와 그 다음에 뭐 책과 제가 뜨개질 한 것과 그걸로 막 온 가족에게, 온 친척에게 그걸 막 그 뜨거워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예수님을 처음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온 친척에게 다 보냈어요. 저쪽에서 기뻐할 거라 생각, 기뻐하고 싫어한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저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사촌 그 형부가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로 은퇴하셨는데 그분한테도 엄청 그분한테 제일 많이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분한테 그 언니하고 그 형부한테. 근데 그분한테는 아직까지는 실패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안 들어가셨고 오히려 은퇴하시고 뭐 이상한 걸 더 많이 하시고 딴 쪽으로 가시는데 그런 것과 함께 지금은 친척들이 한 60에서 한 70, 65%를 5%가 예수님 믿게 되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사울이 완전히 성령 받고는 곧바로 가서 막 가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거부할까요? 마크 애들러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약을 믿지 않는, 아니, 이게 처음부터 강경한 그 유일신론자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오직 한 분인 여호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을 동일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 받은 핍박이죠.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와 함께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히틀러의 핍박 때.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도할 때는 굉장히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랍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의존도가 있고 신뢰도가 높아서 랍비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믿는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읽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도 건너뛰어요. 이사야 53장이 완전 예수님 장이잖아요. 그것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소외당하기 때문에 그 소사이트가 너무 중요하니까 안 믿고,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참담하도다. 그래서 시장에 보면 완전히 그 이유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사울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셨는가? 오늘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9장 11절, 18절. 그건 아나니아는 정말 아나니아도 아니, 그 사울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라고 이제 모를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수하고 눈뜨게 하고 세례까지 준 케이스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아까 한 사도행전 9장 19절. 다마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25절이면 그의 제자들인 거예요. 또 그 믿는 사람들이 그가 피신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정말 살아남도록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는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보증을 씁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믿어. 이 사람 진짜 세례까지 받았어. 정말 확실해. 이렇게 보증까지 쓰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되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9장 28절에도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이 또 나와요. 그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를 잘 믿도록 또 돕기도 해요. 사도행전 9장 30절은 또 형제들이 나와요. 이 형제들도 다 제자들이죠. 이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사울을 보호하고 가이사랴까지 동행하고 배를 터서 그 다음에 그 고향까지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동행이 없었다면, 도움이 없었다면 사울이 정말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같은 케이스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하고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끝날 때 제가 어떻게 이분들한테 감사를 할까, 땡큐를 할까. 저의 사역 가운데 제가 차세대만 거의 온누리가 21년을 했고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반에서는 제가 중학교 선생님도 했었거든요. 그거와 함께 뭐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과 다 합치니까 한 30년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이게 옆에 도우미가 없었더라면, 동역자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할까 그런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오늘의 신문에 이제 넣었던 그런 기고했던 많은 글들이 아주 짤막한 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다시 딱 이제 백업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각 실험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서 비매품으로. 비매품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하기 위해 비매품이고, 첫 번째 책이 나와서 하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비매품이고, 세 번째는 내용이 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약간 조금 퀄리티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비매품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걸 했습니다. 동역자가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그 사람들 다 그때그때 해서 이 목숨까지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연단시켰는가. 계속해서 연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은 거의 사울의 그 바울이 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연단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계속 연단을 시킵니다. 본문도 너무나 짧은 본문인데도 이 죽음의 고비가 두 번이나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더욱 힘을 써 예수께서를 증거함으로 죽이려는 음모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도저히 논쟁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막 아무리 변론을 해도 유대인과 그 다음에 스데반과 유대인과 사울이
그래도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 저자를 죽이는 방법뿐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 이게 바른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9장 23절, 25절, 그 다음에 9장 29절에도 그리스도파, 헬라파죠. 유대인들과 대화해서 논쟁을 벌다가 결국은 죽이려는 음모가 이 짧은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틀하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 22절과 23절에는 그 사이는 9장에서는 한 절이지만 23이지만 사이는 시간적인 것은 3년이나 걸려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여기서 가서 이제 이 아라비아를 가는 거죠. 아라비아에서 3년을 가고 그다음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15일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15일 동안 갔을 때 이제 이게 바나바가 가서 이제 부증을 쓰는 거죠.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보고 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이제 이게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서 성 밖으로 가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뺍니다. 성 밖으로 해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몇 년 후에 사울이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 후서에 11장 32절 33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을 벗어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를 한 거죠. 이 병사들을 매수해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매수해서 거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성 광주를 타고 내려와서 성 밖으로 도망가는 그런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재미있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9장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9절에도 스테판과 유대인들이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 길리기아 출신 사람들과 같이 토론했을 때 그때 바로 사울이 있었을 거라고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그래서 이 사울도 자기는 반대편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이 스테판을 어떻게 죽일까? 그쪽의 음모에 가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도행전 9장 29절에는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헬라어로 변론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너무 지혜로우니까,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당할 지가 없는 거죠. 이런 똑같은 판이 6장과 9장에 같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으로부터 엄청난 꿈에 무릅쓰고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까 그 바톤 터치가 스데반을 통해서 바톤 터치가 바울로 왔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톤 터치가 여호수아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가 바톤 터치가 다음 세대로 계속 연이어 가는 거, 그 성령 행전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스테판의 죽음이 머리에 각인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당당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그 당당한 것들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 옷들을 사울의 이 발바닥에 막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울도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이 머리에 각인될 정도로 강렬하게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울도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 이렇게 문맥상 문자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 문 위에서, 이 문자 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사울은 그 당시에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직 이방인한테 안 갔기 때문에 그의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다 끝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할렐루야. 사명받은 자들은, 콜링받은 자들은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엄청나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으로 그래서 거기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이사르로 다소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고향 다소로 가는 사울의 개인적인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 14년이 지나서가 나와요. 2장 1절에 그 후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써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중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1년 묵회한 것을 빼면은 13년 동안 다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개설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책을 보니까 13년이 아니라 8년이다라는 그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오랜 기간에 다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랜 기간에 다수 있으면서 어떤 것을 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졌던 율법, 자기가 가졌던 어떤 구약적인 어떤 그런 토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토대와 예수님의 신약, 그리고 그것이 신학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신앙과 신학에서 엄청난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어떤 일에 주의 사역을 할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많은 것들이, 많은 시간들이 쌓아질 때 영적 근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가 정립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조직신학과 흔들리지 않는 체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했던 어떤 주권적인 영역은 우리가 지금은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라인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로 빼는 경우에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성숙되어져야 되고 연단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울의 그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연단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만 수없이 받고 감옥사에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나오죠. 40에 하나 감안배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 다음에 파산도 당하고 꼬박 받아야 돼 해변적도 있고, 나는 또 수차례 걸쳐 여행해서 강도 위험이 있었고, 강도 위험은 강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내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쟁대 위험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을 통해서는 실제적으로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설계에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럴 때도 이제 나는 또 소와 공과 종종 자지도 못하고 배고픔도 무발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이제 제목이 이거였었어요. 이게 길도와 그 다음에 칼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칼도죠. 항상 죽음 앞에 어련히, 코로나도 마찬가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주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집을 빼려는데 이사를 하는데 북덕방에 하라는데 더블로 올라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런 것과 함께 엄청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칼의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협이 많습니까? 그 위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십자가의 독분이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개념, 확실한 말씀이 우리를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수용할 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이게 완전히 이 성경 자체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아야 되고, 살고자 하면 죽고 이렇게 완전 모순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 이런 완전히 모순적인 어떤 그런 교리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던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매달고 다시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경험, 그 체험적 신앙, 그 신앙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8년이나 13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이 교리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것을 확신을 만들었던 이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읽어서 8장 33절에서 39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어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도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사울에게는 그런 무미노지의 체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만남,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역권력을 주시옵시고 단단한 십자가의 도를 말미암아 어떤 아버지 죽음에 칼도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아버지 당당하게 맞서 하는 귀한 동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적 권력에 단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담에서 도장해서 그가 예수를 아버지 주여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했으며 온전히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곧바로 즉시로 예수를 증거했던 당신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한 하나님의 처음 신앙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갑자기 아버지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없어서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여 지혜임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가 어떤 죽음의 공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간 수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 가운데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결단고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체험 신앙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그런 아버지 강력한 체험 신앙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체험 신앙,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목숨을 걸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